저번에 사용했던 음악을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볼륨은 제가 한번 봐가면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. 일단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얘는 조금 낮춰놓을게요. 낮춰놓고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. 사운드는 이 정도. 제 말 잘 들릴지는 모르겠는데. 안녕하세요,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 밖에 나와서 이렇게 피크닉을 하고 있는데 타이밍 맞게 지인을 통해서 재미있는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.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회사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. 뱅앤올룹슨, 거기에서 만든 제품으로 약간 고가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명은 뭐라고 읽어야 되더라? 베오리 17? 17? 네, 저는 그냥 17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박스 통째로 빌려와서 약간 새 제품 뜯어보는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무거운 본체가 있고 본체는 바로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고 크기는 한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죠? 그리고 잘 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설명서가 이렇게 한 장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타입C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고 이 제품은 타입C로 충전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어댑터인데 이 어댑터를 국내에서는 이제 220V를 쓰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볼트도 조금 다르고 규격도 조금 다르잖아요. 여기 보시면 여러 규격들을 다 호환할 수 있도록 해외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호환 플러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을 가지고 뭔가 해외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문제없이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360도 다 스피커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제품을 어디에 두고 사용하든지 풍부한 사운드를 이제 낼 수 있다, 좀 그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고, 또 휴대용답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뭐 친구들끼리 지인들끼리 뭔가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파티를 좀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장소가 바로 파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쪽을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위쪽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서부터 전원, 그 다음에 볼륨 마이너스 플러스, 그리고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는 버튼, 그리고 여기 동그란 거 하나 버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음악이나 영상 그런 거 볼 때 일시정지를 할 수 있는, 뭐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퀵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이 나름 약간 실용성? 저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썼다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. 그런 이유가 여기 상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홈이 이렇게 살짝 있거든요. 그 소리는 여기에다가 물건 같은 거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일반적으로 소리를 많이 들을 거잖아요. 음악 같은 것들을 그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사용할 수 있도록.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충격에 의해서 누가 치고 가거나 해도 이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겠죠, 여기 홈 때문에. 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디자인도 너무 과하지 않고 약간 심플하게 잘 나온 그런 스피커라고 좀 보여졌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사운드가 좀 엄청나요. 약간 콘서트 홀? 그런 데 있는 느낌이 좀 났거든요. 뭐 공간이 어느 정도 작다라고 하면 영화관에서 듣는 그런 풍부한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건 충전을 한번 해놓게 되면 배터리가 24시간이 간다라고 해요. 그 소리는 한번 충전해놓으면 크게 또다시 충전해야 된다, 그런 스트레스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밖에 나가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땅치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막 보조 배터리를 뭐 추가로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집에서 한 번만 충전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면 24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뭐 배터리에서 해방되었다, 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운드를 그냥 직접 들어봐야겠죠. 그래서
제가 한번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루투스를 처음에 연결할 때는 전원을 킨 다음에, 전원 키는 거는 이제 꾹 누르고 있으면 켜지거든요. 그리고 블루투스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서 소리가 나면서 여기 블루투스 목록에 뜨게 돼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블루투스를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네, 블루투스를 바로 연결을 해봤고 음악을 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여러 저작권들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트리스트에서 이제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트리스트에 있는 저번에 사용했던 음악을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볼륨은 제가 한번 봐가면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. 일단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얘는 조금 낮춰놓을게요. 낮춰놓고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. 사운드는 이 정도. 제 말 잘 들릴지는 모르겠는데. 거리는 네, 이렇게 한 뼘 정도 거리입니다. 네, 방금 이 음악이 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베이스 음이 되게 빵빵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공간이 좀 다른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이제 해봤고 이게 어느 정도 음악인지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V50에서 바로 재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거랑 방금 이제 이걸로 재생했던 거 번갈아 가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역시 이것도 음악을 최대로 올려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다가 이제 배오리 17로 이제 바로 변경을 한번 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50랑 그 다음에 베오릿 17 네, 이렇게 제품을 두 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이 두 음악을 들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바로 오셨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밖에 나가서 좀 괜찮은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구입하고 싶다 아니면 구입하실 예정이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 제품도 같이 알아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,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네,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